푸른 산림, 맑은 공기, 그리고 아름다운 경관. 지구는 우리 삶의 터전이자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재산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지구는 어떤가요? 6월 초부터 낮 최고 기온 43도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때이른 폭염. 약 두 달간 이어진 최장 장마 기록. 점차 사라져가는 대한민국의 상징 소나무. 지구는 SOS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괜찮을까요? 앞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한다면 폭염, 폭우, 한파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2050년까지 대한민국은 매년 1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경제 및 산업구조로 인한 환경오염. 경제를 살리자니 환경이 울고 환경을 살리자니 경제가 온다? 과연 환경과 경제는 함께 갈 수 없는 이야기일까요? 경기도 그린 뉴딜 정책. 이제 환경보호도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그린 뉴딜 정책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친환경 일자리 마련에 주력합니다. 경기도 그린 뉴딜 정책은 생태 안전망 구축, 저탄소 경제 활성화, 도민 참여 사업 등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력 자립도를 높이고 최종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경기도 그린 뉴딜 정책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경기도 그린 뉴딜 정책은 친환경 저탄소를 기반한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탄소 제로를 만들어갑니다. 첫 번째, 탄소 제로를 위해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바꾸고 두 번째, 저탄소 에너지를 확산시키며 세 번째, 녹색 산업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이러한 그린 뉴딜 정책을 실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태양열, 태양광 발전, 풍력, 지열, 해양 등 무공해 생산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물을 구성하는 원소, 수소로 만들어진 미래형 신에너지. 경기도 그린 뉴딜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지원 보급과 더불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경기도에 자리한 경기 테크노파크 의왕 시민 햇빛 발전소. 경기 테크노파크는 248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왕 시민 햇빛 발전소는 전국 최초로 개발 제한 구역 내 도시공원 주차장에 건립된 시민 햇빛 발전소입니다. 의왕 시민 햇빛 발전소 1호기는 2018년 경기도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에 선정되어 건립 비용의 30%를 경기도가 지원하고 의왕시 20%, 나머지 50%는 조합원과 시민펀드를 통해 조성된 곳입니다. 우선 본래의 기능인 주차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튼튼한 하부 구조로 안전을 최우선하였습니다. 상부 모듈 부분을 곡면으로 디자인하여 공원의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게 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리고 비와 눈이 올 때는 가림막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원 건립이란 점에서 지역 환경단체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 의왕시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 참여를 통한 친환경적인 에너지 확대 사업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의왕 시민의 발전소 1호기는 516kW의 발전 용량으로 연간 66만kW의 발전을 통해 월 300kW를 사용하는 183가구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280톤의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기도는 총 23개의 에너지 협동조합을 통해 연간 594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17메가와트의 에너지 자립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도민 참여형 에너지 생산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에너지 이용 서비스가 제한된 68만 가구에 태양광 설비를 도입, 일반 주택의 소비 전력 일부를 자가 수급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통한 공영 전기료 제로 스마트 아파트 조성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스마트 아파트 지원 사업에서 LED 공사, 펌프를 교체, 태양광 재생 에너지 시설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노후되고 수선 및 교체해야 될 시설들을 신형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급수나 난방의 끊김 위험 이런 것들이 사라졌고 전기 계량기를 원격으로 검증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계량기 관리가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최소의 비용을 들여 비용이 많이 절감되었고 경기도 스마트 아파트 선정 전과 비교했을 때 연 1억 원 이상을 절감했습니다. LED를 설치해서 환경이 밝아지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좋아하고 있고 또 관리비가 적게 나오다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도 직원들이 관리가 용이해서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아파트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신에너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위한 미래 에너지원인 신에너지. 경기도는 이 중에서 비연소 방식으로 높은 효율의 발전이 가능하며 친환경적인 수소에너지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독일은 재생에너지의 남은 전력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천연가스 인프라로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고 중국 또한 신에너지 자동차를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고 차이나 수소 이니셔티브를 선언하여 수소 제조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또한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 구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수소융합 클러스터를 통해 수소산업 관련 분야를 하나로 묶어 개발 실증 활용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을 조성하여 미래 대체 에너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합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만들어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에너지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여 환경과 산업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에너지 효율화를 실행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섭니다. 에너지 진단 및 시설 개선 원스톱 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도 소재의 사업장 및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맞춤형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설 개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력 분석계를 이용하여 공장 유틸리티 설비의 하나인 공기압축기의 소비 전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진단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기업에게 전달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원단위 개선을 통해서 에너지 감소,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소,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보일 설비 도입을 통해서 운전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에너지센터에 원스톱 설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무료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지원 대상이 확인이 되면 시설 개선 시 50%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저효율로 운전 중인 노후 설비를 보유율 설비로 교체함으로써 운전비를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에너지 효율화를 실시하여 도민이 함께 참여하여
에너지 생태계를 만들고 성공적인 에너지 효율화를 이끌어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지구를 위해 친환경 일자리 확대와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함께하겠습니다. 푸른 지구, 살기 좋은 세상. 경기도 그린 뉴딜 정책으로 만들어갑니다.